あのさ、どうしたの？旦那様、司ちゃんの可愛い下着姿を見せてくれる？そりゃいくらでも。무난 부모님 아래 건장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욕심이 가했던 탓에 남자아이의 이름은 유사키 나사쿤네. 우주 같은 커다란 사내가 됐으면 한다며 나사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죠. 덕분에 또래들에게 놀림당하기 일쑤였고, 개빡친 남주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는 물론 운동까지 시작했으니 그 덕에 괴싸 천재가 되어 성적을 씹어먹고 있었는데, 僕の 名前は 유사키 나사! 나사より 早く 고속이 나를 男です. 능력에 걸맞게 자신감까지 넘치는 이 녀석,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1등 성적표보다 눈에 들어오는 미인이 있었으니 리크츠나도 나이 토니카쿠 카와이. 첫눈에 반해버린 우리의 남주, 앞뒤엉거리고 도로를 건너려던 찰나 유단가 이노치토리다타 마사카 콘나 시니가타오 스루난테 다이조부 히토와 코노 테도데와 시나나요. 바로 몸을 던져 남주를 살려준 것이었죠. 그리고는 개멀쩡하게 자리를 떠나는데 소이때 스키니 가이르 소노 스가타와 마르데 가그야 히메노 도사카루 이시키. 하지만 이대로 운명의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피가 줄줄 새는 와중에도 그녀를 찾아 전력 대시했으니 결국 그녀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도시데모 키미니 오레가 이타쿠테 쪼또 키미 소노 비쇼누레노 코토오 누이데 ここに 座りなさい. 그러더니 친절하게 피를 닦아주는 건 물론 따뜻하게 옷까지 벗어주는데, 이거 뭔가 좋은 냄새가 날지도. 그리고 사람을 불러올 테니 잠자코 있으라는 여주, 괜찮다며 움직이려고 했던 남주였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온몸이 부서져 있었고 위식을 잡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맞대! 바카가 君は 本当に 死ぬぞ! 僕は 君が 好きです. 僕と 付き合ってくれませんか? いいだろ 私と 結婚してくれるなら 付き合ってあげる. はい喜んで! 즉답과 동시에 바로 이직을 잃어버린 남주, 눈을 떴을 때는 병실에 누워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재활공부를 병행하며 재수험을 쳤지만 고등학교에 갈 생각이 들지 않아 자퇴한 뒤 알바를 하며 자취를 하고 있었죠. 몇 년이 흘러 성인이 된 남주, 먼치킨한 일할까봐 그 사이 5천만 원을 모으는 클라스를 보여주었으니, 하지만 든든한 통장 잔고에도 그의 마음은 텅 빈 것만 같았죠. 와중 누군가 남주를 찾아왔는데 야! 久しぶり. 바로 몇 년째 모습을 감췄던 여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これは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의 続き. 月へと 帰る 가그야 히메を 取り戻し, めでたく 結婚できる. 頼むよ, 旦那様. 夫婦の 모노가타리である. 그래서 갑자기 왜 찾아온 거야? 예전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나눴던 둘, 몇 년 만에 찾아와 혼인 신고서를 들고 온 것이었으니. 근데 本当に いいのかな? 勢いで こんな 서류 書いちゃってるけど 何か悪いことが起こるんじゃないのか? これどう考えても僕を騙そうと。 騙されてもいいか! 悪いことが起こったらそれはそれで何とかしてやる! はい、書きました! ユザキ… ユザキ司か… 아, 진짜 개기업죠. 그렇게 혼인신청서를 전달하며 리얼루다가 부부가 된 이 녀석들, 축하한다며 기념품까지 받았죠.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 좁은 집에 둘이 살아야 한다는 것.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었던 우리의 은큼한 남주,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수 있을지 최적의 자세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야이야 사스가니 소리와 내즈라이요 고멘 거기 아이테다카라. 스치 플레이 싸보졌죠. 결국 이불을 살아온 주인공들, 든든한 이부자리에 너무나 만족하는 여주였는데 난나사마모 내테미루? 이거 오늘 밤은 좀 뜨거워질지도. 거기다 너무나 예쁜 여주의 잠옷차림, 거기다 헤어스타일의 변화까지. 자 오야스미나사이 난나사마. 와, 이런 설레는 상황에 버틸 남자가 있다. 신혼 1일차의 역사적인 밤, 에? 그냥 잠버릇 고약한 귀여운 아내를 구경할 뿐이었고요. 근데 그 잠버릇이 너무나 고약한 나머지 귀여운 뱃살 노출까지 시켜주는데 감기 걸리지 말라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는 남자였죠. 다음날 기가 막힌 요리 실력을 뽐내는 여주, 이타다키마스. 우마이! 소시테 오요메산노 도야고모 스고이! 마르데 세카이 세이프크니 세이콘시타 조사마 미타이다! 밥을 먹은 뒤 목욕탕에 찾아온 주인공들. 어레? 센파이가 온나노코. 아, 오하요 카나메짱. 카노조와 중학의 고하이데. 아리스가와 카나메.
15살 됐어. 평소 공부밖에 안 하는 싹고자 남주가 여주를 데려왔으니 놀라는 후배였는데 거기다 결혼했다고 개박없이 얘기하는 남주. 거의 뭐 쓰러질 정도의 충격이었으니 어쨌든 목욕을 마치고 나온 주인공들. 뭔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내를 만끽하고 있던 철너. 하야산. 또 새로운 여자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목욕탕 집안의 장녀였죠. 하야산 또와 도유 관계나노? 중학교 동기생이다요. 물론 그냥 사이는 아니었고 한때 목욕탕이 문을 닫을 뻔했던 위기의 상황. 고고토 고고니 계에노 무다가 아리마스. 소리토 고치라노 쇼레이오 홈무쿄크토 재무쇼니 고레데 조세이킨을 우케르코토가 되기마스. 개쌈몬 치킨 남주는 쓰러져가는 목욕탕을 호황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죠. 이츠모 다스케테 그레테 아리가토 나사쿠. 오, 이거 보니 남주 좋아한다는 촉이 딱 오죠. 아야산 때 可愛い子よね. 물론 아야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주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던 개빡통 남주. 다요네. 아야산 すっごく 可愛いよね. 눈치 없이 아야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니 너 내일 아침밥 없을지도. 그건 그렇고 질투하는 여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어쨌든 다음날 여주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오久しぶり 네사마. 졸라 느낌있게 등장했으나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여주. 대체 어떤 상황이야? 대충 언니가 이곳에 사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마중 나왔으니 자기와 함께 가자. 신동생은 아닌 느낌이었는데 거기다 결혼했다고 빠꾸 없이 말해버리는 여주. 시기가 그래봐 아이사츠 미크 나가라 치도세 기미와 이에니 가이룬다.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치토세. 기미 다쇼브. 그런 그녀에게 친절하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남주였으니 따뜻한 친절함에 고민을 토로하는 치토세였으나 고에가 쓰르도 못따라 야빠리. 아, 고메 다다이마. 이거 증오하는 상대에게 고민 토로를 했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를 카운터 쳐버리는 뻔뻔한 우리의 남주. 미치고! 와타시와 오마에 난가 오네사마노 개콘 아이데도 믿어메데 나이와. 나루호도 기미노 칸가에와 도센다네. 바쇼 우츠시테 지크리토 하나시아테 미루토유노와 僕たちに足りないのはきっ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だと思うんだ. 그런 서방님께 한 번 더 반하는 아내였으니 물론 남주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치토세였고 개빡구 없이 남주를 납치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엄청난 대저택으로 데려오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봤더니 문신호요! 아나타가 불인している 현장을 떠려봐 きっと 네사마모 아타마가 히에테 결혼은 마치가이다ったと 気づくはず. そしたら離婚も待ったなし. 그러더니 메이드들을 불러오는 치토세. この男の文春法を取るのよ. 갑자기 크로커 그런 사진을 찍으라니 부끄러워하는 메이드였으나 이쪽 메이드는 개빡없죠. 샤롯도 빨리 이기나리 そこまでと 꽁트를 찍고 있는 사이 도망간 남주. 저택을 헤매다가 이상한 방에 들어왔는데 그곳엔 엄중하게 보관된 돌이 있었죠. 샤초세키? 다けど この成分表 칼슘이 極端に 多いな. 고래 月の石だ. 가짜라고 하기엔 질소를 공급하며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고 나사에 엄중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게 이곳에 있다니 위아해하고 있던 그때. これは 아니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 버렸죠. 저런도 맞지나다이この部屋で暴れてはダメここには姉様の月の石が. 이미 늦었고요. 질소가 나くなったら 산소가 入って 石가 酸化してしまう. とにかく 드라이버와 가무테이프. 개똑똑한 남주 덕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고 돌에 관련해 물어보는 남주였는데 물론 本物よ. 姉様を 慰めるため 오바사마가 무리를 이때 借り受けてきたの. どうして? どうしてって. あなたもしかして姉様が何者か? 물론 여주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남주. 대가 따가이 것とか 요리가 좋으나 것とか 아토 조금 내조가 와르이 것とか. 아내 바보 아니랄까봐 잘한 겸 많은 것을 늘어놨으니 그 순수한 남주의 모습에 더 짜증나는 치토세. 어렸을 적 여주 덕에 목숨을 건졌던 그녀였고 이거 백합도 나쁘지 않을지도. 뭐 어쨌든 그래도 돌을 지켜주었던 남주. 메이드짱은 고맙다며 안아주었으니 기다렸다는데 사진을 찍는 또 다른 메이드. 포토샵으로 바로 편집 들어가는데 거의 뭐 마술이라도 부른 듯 말도 안 되는 사진이 가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된 여주였으니
よく取れてるわね。わかりましたか、姉様。この男は最低な男なんです。だから今すぐ離婚した方が姉様のためです。그러더니화난듯얘기를하자며남子를밖으로데리고나옵니다。うまくいったわ。これひょっとすると逃げられたのでは。응오직이정답이었고요그누구보다남주를믿고있기에편집이란걸알고있었고새끼를이용해무사히도망칩니다지하통로를나왔더니교회가나왔는데とっても素敵な場所だから旦那様に見せたかったんだ。여자의미소는너무나아름다웠고달달한프로포즈와동시에키스까지때려버리는남주그들의사랑은더욱깊어져만갑니다달달하게프로포즈도했겠다적당한가격에결혼반지까지맞춘주인공들어째여주의잠꼬대는더욱심해졌고고자남주를시험들게할일이잦아졌으니그대로안아버리는발전성을보여줬죠너무나달달한잠꼬대뽀뽀한번에굳어버린남주였고그대로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습니다아남주야이번기회에깨달은남주바로부부는한침대에서자야된다는것이었죠따라서넓은집으로이사가자는남주였고새롭게집을빌리려면보증인이필요했는데それはもちろん今の部屋と同じでうちの親にそういえば結婚の報告してないな남주이새끼가불속성해졌죠뒤늦게연락해말도하게결혼했다고말해봤죠親から聞いたことのない叫びを聞いた그렇게부모님께인사를드리러가게된주인공들근데그어머니다보입니다만まだ挨拶する心の準備はじめましてお母様湯崎つかさと申します本日はお時間を取って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이정도귀엽고예쁜데예의까지있는색시를데려왔다이건뭐무조건합격이죠어머니는물론아버지까지쌉긴장상태였고너무나정중하게상황을헤쳐나가는여주ところで나사君응そろそろお風呂が沸いたみたいなんだけど入ってみてはどうかね갑자기남주를끌어내려는부모님여주와할얘기가있어보이는아버지였고그걸필사적으로막는남주였지만나사君いいからお風呂入ってきて그말에남주는자리를비웁니다つかさちゃん大丈夫かな父さんが余計なこと言ってなければいいけど얘기를끝낸여주는뭔가굉장히기쁜듯한표정이었고그럼이제밤을맞이해야하는데처음으로딱붙어서자게된상황갑작스레긴장되는남주였으니そういえばこうやって同じ目線で寝るのって初めてだね거기에불을지펴버리는귀여운아내까지つかさちゃん枕とかどうかな。お邪魔します。여주의체온이느껴져너무나행복한상황이었지만이게또팔베기가쉬운게아니거든요팔이마비되는고통을함께느꼈으니旦那様、腕疲れてきたんじゃない？やっぱしびれてる。그렇게남주에게서떨어지는여주였으나今のダメージはそれくらいしないと回復しそうにないので。お休みの注意をしてください。つかさちゃんから積極的に。남주、너이녀석발전했구나。남주의부탁에적극적으로다가오는여주였고、부드럽게키스까지때려버리는그들이었으니、아、참고로이날도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답니다。근데남주의아버지는여주한테뭐라고얘기한거야？둘이남게되자갑자기절을해버리는아버지。あの日、息子の命を救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トラックに轢かれたと警察に聞かされた時、息が止まりました。私たちがどれだけ救われたか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ナサ君は僕らにとってできすぎた息子です僕らのような不器用で世間からずれた人間からどうしてあんないい子が育ったのかナサ君は僕らにとって自慢の息子ですだからそんな立派な彼が選び彼を救ってくれた君と結婚することに僕たちは祝福の言葉以外何も言うことはありませんどうかこれからも息子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아이거너무감동이죠그렇게부모님에게인사를드리고다시도쿄로돌아가는주인공들근데그집이없어졌다하지만그와중에도집주인을걱정하는남주거기다운좋게살아남은화분을보며너무나다행이라고둘의추억을소중하게여기는모습을보여줍니다거기다이미중요한것들은다른곳에보관했었고화재보험금까지얘기하며걱정하지말라는남주와가미니突然降りかかった自分に全く火がない不幸それなのにこの人の口からは一言も何かを呪ったり嘆いたりする言葉が出てこないナサ君ん大好きえ本当に素敵な人だと思った
어쨌든 집이 불타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고 목욕탕 집안의 별관을 빌리기로 한 주인공들. 사테, 선배님이 하늘을 가시다는 건 이케레도 아야네의 것과 どうすれば. 그렇습니다. 남주를 좋아하는 아야고 아직 남주가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약주에 있는 결혼 반지도 눈치 못 채는 천연 소녀였으니 그 천연 역을 박살내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스카사짱 이이코 데쇼? 에, 사스가 나사쿤의 오요메산이 날 다케 노 코네. 나사쿤가 결혼? 나 아야가 싫어나이노요. 나의 初恋があっという間に終わりました.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남주를 좋아했던 그녀였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미래를 응원해 주기로 합니다. 결혼 오메데토. 오요메산와 하나시자 다메다서. 이거 훈훈하죠. 빨랫감이 쌓여 코인 세탁소에 세탁을 하러 온 주인공들. 근데 아까부터 얼굴이 좀 붉다. 야, 그래서 가지대 마이스가 少なくなってたから. 아까까지 입던 下着も 전부. そのジャージの下は何も. 소요. 그래서 아무리 미나이데. 아, 부끄러워하는 아내도 너무 귀엽죠. 덕분에 옷을 사러 온 주인공들. 몰입어도 예쁜 우리의 모델 같은 아내 덕분에 패션쇼 뺨치는 훌륭한 광경을 보여주었으니. 그리고 다음 코너는 길다케데타이호사레르기가스르파쇼다. 여차저차 훌륭하게 쇼핑을 마친 주인공들. 속옷 차림의 여주가 너무나 궁금했던 남주는. 아노사. 응? 도시타노? 단나사마. 스카사짠노 카와이 시타기 스가타오 미세테쿠레루? 응? 소려 이끌어대모. 하여간 둘 다 귀여워 죽겠죠. 그래도 고자 시절에 비하면 너무나 발전한 남주. 밤 산책에서 여주를 백허그해버리는 과감함을 보여줬으니. 이기나리 우시로카라난테 비크리시쩌잖아이. 아, 진짜 부끄러워하는 여주 리얼루다가 세계 최강이죠. 은근슬쩍 앞으로도 안으면서 그들의 하루는 저물어갑니다. 휴던 도중 남주에게 걸어온 한 통의 전화. 시스템이 망가졌다며 긴급 복구해달라는 급한 전화였죠. 덕분에 엄청난 멀티태스킹을 보여주며 일을 처리하는 남주. 밤새 일한 탓에 일을 마무리했을 때는 감기에 걸려있었고 엄청난 고열과 함께 드러누웠으니. 근데 이거 졸라게 귀여운 아내의 병간호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을지도. 거기다 은근슬쩍 몸을 닦아주며 진행되는 스킨십.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여주. 요시, 자 시타모 후쿠카라 전부 누이데. 물론 디니게임이를 이해한 여주는 졸라게 귀엽고요.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에 감기는 모두 나았고 자는 와중에도 꽁냥꽁냥을 보여주는 우리의 젊은 부부였으니. 물론 이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뭐 어쨌든 드디어 마을 축제가 다가왔고 우리의 킹가 투베짱 덕분에 여주의 유카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여기서 점점 발전하는 엉큼한 남주. 아노사. 응? 스카사짱가 기가이테르 토코 미차 다메? 이 새끼 이거 나는 꼴잘 알릴지도. 너무나 귀여운 아내가 유카타를 입는 모습을 직관하는 남주였고. 남나사마 조금밖에って 있다노니 너무すごい 감미だったわよ. 그리고 코스를 못 참고 키스를 때려버리는데 이제 뭐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하는 부분이죠. 너무나 귀여운 유카타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뒤이어 축제로 온 주인공들. 이게 또 축제라고 하면 타코야키 못 참지 않습니까? 뜨끈한 타코야키를 귀엽게 먹어주는 주인공들이었고요. 뒤이어 금붕어 건지기는 물론 신사의 소원을 빌러왔습니다. 소원을 빌며 또 예쁜 말을 하는 아내 덕분에 꽁냥거림을 참을 수 없었던 남 이제 뭐 틈만 나면 공냥되는 거 보소.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주인공들 모두와 함께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 축제를 구경하며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저 맞대 츠카사상 보고 이마세요. 어카루이 토코로데 미라레루노와 오토시모 하즈카시이노데 아카루크 나케레바 이이노? 카나메짱 와타시 키메타. 와타시 콘도코소 유키오 다시테 게임 직격의 유튜버 아요키. 그리고 동화 데뷔를.